뜨거운 태양 아래 탐스럽게 익어가는 2017 최신 고추를 소개합니다. 자꾸만 생각나는 자색고추 만나러 충남 태안으로 가보시죠. 이른 아침부터 내리던 비가 그치고 다시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한 충남 태안. 이곳에 특별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자, 평범한 고추는 이제 그만! 이름도 빛깔도 남다른 고추를 공개합니다. 아, 이게 고추예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제가 고추밭에 왔는데 왜 고추가 이게 다 탔어요, 어머니? 아니에요. 이게 탄 게 아니라고요? 예. 저는 지금 하우스에 불난 줄 알았어요. 아니, 원래 이런 고추예요. 우와, 제가요 자색 고구마랑요 자색 감자는 많이 봤는데 고추도 자색빛이 나는 고추가 있네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색부터 남다른 자줏빛 고추 예쁘게 봐주세요. 그다지 예쁘진 않아요. 뭔가 모르게 특별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거요 안토시안 성분이 많이 들어가서요 몸에 짱이에요. 그래요. 안토시안이 네. 많이 들어간 특별한 고추. 혹시 바다 건너왔어요? 아니죠. 오로지 토종이에요. 이 자색고추는요, 몸에 좋은 성분을 가득 모아 무려 8년의 연구 끝에 개발한 고추인데요. 얘가요, 토종이래요, 토종! 흔히 우리가 본 고추들과는 달리 자색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와, 진짜 처음 봐요. 토종인데도 그렇죠? 우리가 잘 못 봤네요. 저도 처음 봤어요. 2009년 출원을 마치고 시험 재배 중인데 태안의 특산물 자리를 넘본다네요.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아, 언니! 네. 얘는요, 이렇게 보면 네. 볼수록 빛깔이 참 예쁘네요. 예쁘죠? 네. 이름도 예뻐요. 이름이 뭔데요? 자주생각고추라고. 자주생각이요? 네네. 자주자주 생각해서 잡수시라고요. 아니, 이름 한번 재밌게 잘 지으셨네요. 그렇죠. 자주 생각해서 먹어라. 그렇죠. 어머니, 제가 지금 딱 이름을 들으니까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나요. 네, 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자꾸만 생각나는 그 고추, 그 고추. 자주빛이 너무 예쁜 그 고추. 그렇죠. 아, 바로? 자주생각고추. 그렇죠. 아, 이름 정말 잘 지으셨네요. 네, 하여튼 은지 씨는 반응은 참 잘해요. 네. 앞으로 자주 생각해 주세요. 네. 그런데 남다른 점이 또 있는데요. 꽃 필 때부터 자주로 펴가지고 보라로 펴가지고 보라로 열어요. 아, 꽃 색깔도 보라색이군요. 아, 꽃이 네, 하얀 꽃이 피는 일반 고추와 달리요. 자주 생각은 꽃부터 열매까지 자주 빛을 띠는 것이 특징인데요. 아, 과연 맛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좀 하나 먹어봐도 돼요? 네, 먹어보세요. 아, 발을 이렇게 또 먹어야 맛있죠. 이렇게 해서. 배 어물자마자 아삭거리는 소리 들리십니까? 네. 어때요? 맛있죠? 저는요, 약간 그 자색빛이라서 매우면 어쩌거나 했는데 딱 배워오는 순간 아삭한 그 아삭이 고추 느낌이 있고요. 아, 얘가 먹을수록 조금 이 매운맛이 오네요. 아, 이 정도 매운맛이면은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웠다가 잠깐 매웠다가 금방 사라져요. 아, 어머니 제가 딱 알겠어요. 아삭이 고추와 청양고추 사이에 딱 그 맛. 예, 네. 그렇죠. 맛있네요. 네, 맛있죠? 자꾸만 생각날 것 같은데요. 일반 고추만 농사짓던 주민들도요, 색다른 고추에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매력에 푹 빠졌답니다. 아무튼 이런 고추가 다 있나 했더니 따서 먹어보니까 좀 아삭거리고 맛이 좋아요. 뒷맛도 개운하고. 그래서 좋구나 느꼈지, 맛이. 이게 연잎고추하고 틀리더라고요. 좀 맛도 있고 좀 약간 매콤한 맛도 있고 그렇고 맛이 좋더라고요. 이모님, 더운데 뭐 하세요? 예, 아, 안녕하세요. 어, 누구신데요? 예, 이분이요. 자주생각 고추를 개발하신 분이에요. 아... 고추밖에 난 몰라. 자주생각의 아버지 정계호 아버님.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서 가장 우리 몸에 좋은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그게 안토시아닌이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많이 먹는 식품 중 그 고추에 안토시아닌을 덧입힌다면
우리 건강에 얼마나 더 좋을까. 항산화 효과가 우수한 안토시아닌을 고추에 더딥힌 것이 자주 생각인데요. 네. 특히 고추는요, 버리는 것 하나 없기 때문에 좋은 성분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답니다. 이야, 생각 잘하셨네요. 그렇죠. 심지어는 집사람까지 좀 사람이 이상해졌다고 제 동생들이나 뭐 친척들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조금 맛이 간 사람 아닌가 그 취급을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무려 8년의 연구 끝에 세상에 빛을 보게 된 자주생과 어렵게 개발한 만큼 고추가 잘 자라고 있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신경이 쓰이셔서 오늘도 찾아왔답니다. 정말 정성과 마음을 많이 쏟으셨군요. 네. 이 많은 고추도 자주생각 고추예요? 그렇지요. 근데 자주 빛깔이 아닌데? 이게 익으면 빨개져요. 아, 그래요? 그래요? 일반 고추랑 비슷한 점도 있네요. 예, 예. 근데 건조기를 안 쓰시나 봐요. 네, 일일이 다 손으로 하시는데요. 더 좋은 품질의 고추를 위해 자연 건조를 고집하신대요. 이건 태양초잖아요. 태양으로 이렇게 하우스에서 태양으로 말려야 색깔도 예쁘고 맛도 좋아요. 좋은 고추를 위해 정성을 다하는 최정삼 어머님은요. 29살에 혼자 되셔서 3남매를 홀몸으로 다 키운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셨대요. 딱 10년 살다. 나하고 딱 10년 살았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잘 커진 아이들 모습에 후회는 없답니다. 세상살이가 인생살이가 고추보다 맵다 매워. 아, 이 노래가 딱 생각이 나네요. 어머니, 3남매 네. 키우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뭘 고생해요. 다 사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혼자서 잘 버텨왔지만 그리운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하늘에 계신 여보, 나 잘 있어요. 우리 3남매 잘 키우고 잘 있으니까 나 가드라까지 잘 기다리고 계세요. 그때 가서는 잘해드릴게. 생각 많이 나시겠네요. 네, 29살 남들은 꿈을 펼칠 나이에 혼자 3남매를 도맡아야 했던 어머니. 남들 보기엔 고추처럼 매운 인생일지 몰라도요. 어머님은 남편을 만나 행복하셨대요. 어머님의 인생이 담긴 고추, 어떤 음식으로 만들어 먹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빛깔이 참 탐스럽죠? 자주생각은 생으로 즐기는 게 가장 좋지만요. 이렇게 고추 속을 비워낸 뒤 고기소로 가득 채워주고요. 다음으로 끓는 기름에 넣고 지글지글 맛있는 소리와 함께 튀겨주면 술안주로도 손색 없는 고추튀김이 완성되고요. 맵지 않다니까 딱 맛있겠네요. 네, 정말 맛있더라고요. 또 고추를 잘게 썰어 부치면 비가 오면 생각나는 고추전입니다. 오늘 노래 유난히 많이 하시네요. 아삭함을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피클과 장아찌로 입맛을 살릴 수 있고요. 태양에 건조시킨 고추를 고추장으로 만들면 더욱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고추 한상. 자꾸만 생각나는 이 고추. 자주 생각. 자주 빛깔 너무 예쁜 이 고추. 자주 생각. 저 걱정이에요. 저 집에 가면은 이거 자주 생각나서 자꾸 생각나서 어떡하죠? 빨리 먹어요. 자주 생각해서 자주 드시면 됩니다. 그 맛 궁금하시죠? 청양고추의 70% 정도 매운맛을 지닌 자주생각은요. 적당히 매운맛에 감칠맛이 더해져 한국인 입맛에 딱이라고 합니다. 아, 보고 있으니까 또 생각나네요. 이게 종합비타민제거든요. 비타민이 골고루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고추입니다. 고추가. 많이 먹어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면 아주 몸에 좋습니다. 건강에 좋고요. 네. 그런데 거기에 안토시아닌을 첨부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생긴 게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고추 자주생각입니다. 아, 우리 아버지 맞으시네요. 이 자주생각 아버지께서는 역시 고추를 보는 눈이 다르시네요. 그러니까 만들죠. 영양은 물론이요. 좋은 성분으로 충무장한 고추 자주생각. 한국인의 건강지킴이가 되고 싶다는데요. 이름은 예쁘고 색도 곱고 감칠맛에 누구나 반하는 우리 고추. 자주 생각해 주실 거죠? 자주 생각 자주 드시고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